예, 그러면 이 로또 복권 당첨 꿈해몽 중에 또 많은 꿈 중에 하나에 이 똥꿈이 있습니다. 이 똥꿈은 어떻게 보면 참 꿈의 그 상징성을 갖다가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꼭 똥꿈이 아니더라도 변꿈, 그러니까 꼭 똥꿈이 아니더라도 오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더러운 그뭐 토한 음식물 토한 오물 같은 경우에 이때는 음식물 토한 거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물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왜 똥오줌 꿈이 좋으냐? 이전에 농경사회에서 똥이나 오줌을 삭혀서 거름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바로 똥이나 오줌이 재물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똥 오줌이 재물이 되고, 저 음식물 같은 거 이렇게 토하는 거, 이런 오물도 역시 재물의 상징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 농사 짓는데 필수적인 게 거름이지만 또 뭡니까? 물이죠, 물. 물이 있어야 농사 짓고 그러니까 그래서 물꿈도 좋습니다. 그런데 돼지 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똥꿈은 99%가 그래도 재물과 관련돼서 실현됩니다. 그러나 돼지 꿈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돼지 꿈의 태몽이라든지 또 탐욕스러운 사람을 나타내는 것으로 실현될 수 있거든요. 똥꿈은 거의 99% 이상이 재물으로 실현이 된다. 단, 어떻습니까? 똥을 버리는 꿈이나 시커먼 똥의 경우에 똥을 버리는 꿈. 그러면 재물이 오히려 나가겠죠? 예.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커먼 똥을 억지로 먹는 꿈이 있습니다. 이건 제 사례인데 제가 이전에 꿈에 참 누군가가 저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시커먼 똥이에요. 먹으래서 그냥 할수 없이 그냥 좀 어떻게 먹었는지 뭐 이런 꿈을 꿨는데 그 후에 제가 춘천에서 아파트에 당첨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15층에 맨 꼭대기 돼가지고 저는 높은 게 싫어서 그냥 포기하는 일로. 그래서 그 아파트 들어간다고 계약금이고 돈 마련하고 이렇게 법석만 떨다가 그만두는 일로 실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커먼 똥은 안 좋고 이 사례를 보면은 누런 황금 같은 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보기 좋은 누런 황금 똥 경우에 좋고 시커먼 똥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다버리는 것도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똥꿈과 관련해서 이제 화장실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화장실과 관련된 시기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자신의 뜻대로 일을 보는 꿈이 좋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일을 치르는 꿈이 좋지,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뭐, 지저분해서 내가 안 들어갔다. 또 화장실에 들어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꽉차 있어서 못 갔다. 어떤 사람은 이 화장실에 가고 싶었는데 결국 못간 꿈은 여름에 유럽으로 해외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비행기 티켓을 구하지 못해서 여행을 떠나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밖에도 소원 충족의 경우에는 똥이나 오줌을 갖다가 그렇게 전개될 경우에는 이를 치르는 꿈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례를 갖다가 간략히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뭐 자세한 해설도 여기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황금빛 똥이 눈앞에 가득한 꿈. 좋죠? 그 다음에 손으로 퍼서 끌어안는 꿈이다. 이렇게 자기한테 묻혀야 됩니다. 자, 여기는 한번 살펴봤는데요. 똥을 묻힌 시커먼 돼지가 달려들었다. 돼지도 재물의 상징이고, 똥도 역시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동네 꼬마 아이 5명이 집으로 몰려와서 차례대로 똥을 놓다. 또 안방에 인물이 철철 넘치고 냄새가 진동을 했다. 이렇게 똥이 넘쳐나는 표상이 좋습니다. 참 재미난 사례인데요.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포탄을 맞고 보니까 그 포탄이 똥으로 된 대포야. 똥으로 된. 그래서 그걸 짭짤한 변을 이렇게 입으로 느꼈는데 3억 5천만 원에 당첨됐습니다. 참 상징적인 미래의 꿈이죠. 그러니까 똥대포를 맞고서 복권에 당첨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내가 저녁 밥상을 차려줬는데 먹었어요. 먹었는데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이 먹은 게 지금 똥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똥을 먹은 사람이 또 복권에 되고 있습니다. 재물을 먹는다는 거는 소유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퍼내어도 퍼내어도 화장실에 인분이 그대로 있더라. 즉 똥이 그대로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역시 재물을 이렇게 확보하는 재물이 들어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 경우에는 자신의 소변으로 온 방안이 홍수를 이뤘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오줌도 똥과 준해서 어떠한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온 방안이 홍수를 이뤘다. 모든 걸 다 덮었다. 이런 쪽에서 3억 원에 당첨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소변 꿈도 역시 똥 꿈에 좀 준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조카가 오줌을 누길래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조금 받는 꿈이 있어요. 이거는 손바닥에 오줌을 조금 받았으니까 좀 자그마한 재물이 생기는. 그러니까 이제 규모에 따라서 손바닥에 오줌 조금 받았다, 조그만 재물. 방안이 홍수를 이뤘다, 엄청난 재물이죠. 자, 그 다음에 정화조에 빠지는 꿈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똥통에 빠지는 꿈인데, 그 다음에 조카의 변을 좀 밟았다. 똥 조금 밟았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규모가 약하죠. 즉석복권 4천만 원에 당첨됐습니다. 그 다음에 발밑에 소똥을 밟았다. 역시 소똥이나 개똥도 거름이 되죠. 근데 요 경우에는 이제 복권에 된 건 아니고 부동산이 자기의 앞으로 명의가 이전됐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들어왔다는 거죠. 역시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참 재미난데 학생의 꿈으로 똥을 누웠는데 누군가 지켜본다. 근데 이 꿈을 꾸고서 방송국에 보낸 엽서가 당첨돼서 상품이 왔는데 소용없기 때문에 아버님한테 드렸다. 아마 지켜보는 사람이 아버님이었을 수가 있죠. 똥을 누웠는데 지켜본다. 이렇게 보면은 역시 똥을 눈다는 거는 어떠한 재물을 갖다가 생산해내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그 손바닥에다 조금 오줌 받는 게 아니라 병이통 안에 빠졌으니까 완전히 좋죠. 그리고 이때 빠져서가 문제입니다. 빠져서 이렇게 헤엄을 치는데 아주 이 편안하게 여기 빠져가지고 아주 안에서 헤엄을 치는데 아주 편안한 기분을 느꼈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통 안에 빠지는 꿈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이 빠진다. 이거는 이러한 그 재물의 영양권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딸이 나타나서 속옷에다가 똥을 잔뜩 묻혀놨다. 5억 원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속옷에 똥을 잔뜩 묻혀놨다. 역시 재물의 실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화장실에서 오물, 똥이 쏟아지는 꿈이다. 이렇게 해서 1억 2천만 원. 어쨌든 똥이 쏟아지는 꿈은 좋죠. 그런데 만약에 화장실에서 이를 보고 내렸는데 똥이 이렇게 막 변기에 넘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재물운으로 이루어지지만 이를 보고서 눌렀더니 변기통에 똥이 싹 사라지고 없다. 이때는 재물이 나가는 일로 실현되겠죠. 자, 노란 똥을 두 줄로 대변을 봤다. 좋죠.
노란 똥을 두 줄로 봤다 이런 걸 쓰는데 이 사람은 이제 승용차에 당첨이 됐습니다. 승용차에 두 줄로 대본 보는 꿈을 꾸고서 승용차에 당첨이다. 자,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오다가 똥물에 빠졌어요. 참 다이아몬드도 역시 재물의 상징인데 이게 똥물에 빠뜨렸다. 그래서 좀 똥물이니까 여기서 재물의 운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기하게도 요런 꿈을 꿨는데 신기하게도 그 신밧드가 싣고 온 보물 중에 다이아몬드를 갖고 오다가 요런 꿈을 꿨는데 현실에서는 이제 요렇게 이루어지죠. 캐릭터인 그 신밧드가 복지복권에 인쇄되어 있던 왜 이런 사례도 있다고 그랬죠. 꿈에 말 다섯 마리가 끓은 그 수레가 온 꿈을 꿨는데 실제로 그 복권에 말이 그려져 있는 복권을 사고 당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속의 상징 표상이 어떠한 현실에서 복권이나 이런데 이렇게 있을지게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화장실에 한쪽 발이 빠지는 꿈을 꿨다. 근데 이 경우에 이제 효도 여행권에 당첨됐어요. 이제 효도 여행권에 당첨이 되긴 됐는데 한 가지 좀 이제 좀 유의해야 될 것이 화장실에 한쪽 발이 빠져서 효도 여행권에 당첨되긴 됐는데 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빠지긴 빠졌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안 좋은 사례로 다리에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변기통에 이때 변기통이 재물의 상징인 경우에 뭐 효도 여행권에 당첨됐다. 이거는 가능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 화장실에 한쪽 발이 빠졌는데 한쪽 그 빠진 다리에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징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사례가 있는데 뭐 이렇게 큰 영향으로 이루어지는 않았죠. 똥 위에 주저앉아 있던 꿈으로서 윷놀이 내기에서 내리 세 판을 갔다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똥 위에 있어서 뭐 좀 재물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중요하죠. 화장실이나 똥과 관련해서 안 좋게 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언급을 했는데요. 변을 보러 갔는데 화장실이 빠지면서 한쪽 발이 똥에 담겨졌다. 어떻게 보면 이게 어쨌든 발이 똥통에 빠졌으니까 좋은 일인 것 같지만 이때 똥통이 재물의 상징이 아니라 어떠한 재앙이라든지 사건, 사고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일로 실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 참 어찌 보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 발이 똥통에 빠졌는데 똥통이 재물의 상징인 경우에는 그러한 그 효도 여행권을 딴 데든지도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공사장에서 사고가 나서 한쪽 다리를 잃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속의 상징 의미가 과연 재물로 됐을 것이냐 아니면 어떤 장애물, 사건, 사고로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떤 주식 투자자가 이런 꿈을 꿨는데 강의 중앙부에 삼각주가 생겼는데 시커먼 똥물이 흘러와서 좌우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똥물이 나한테 오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비껴갔죠. 또 비껴간 것도 됐고 어떻게 보면 또 시커먼 똥물이다. 누런 똥물이 아니라 시커멓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히려 재물에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지 않고 좌우로 흘러가는 걸 봤는데 손실을 입었다.
그 다음에 똥 꿈이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화장실을 찾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꿈이 있습니다. 똥 꿈은 아니지만은 화장실을 갔다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입학, 취직, 청탁, 사업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역시 마찬가지 이런 경우에도 있어서 좀 좋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냐? 똥을 울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 또 상대방이 대변이 널려서 발 디디치면서 배설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 자신의 뭐 입학, 취직, 기타 자신의 일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화에서 뭐 이렇게 그 똥이 있는 화장실에 더럽다고 들어가지 않았는데 큰뭐 영화가 아주 큰 대박을 터뜨리진 않았다. 뭐 이런 자 이상에 살펴본 같이 똥 꿈이 재물이실현되고 있는데 다 좋은 게 아니다. 아, 요런 경우에 상징 의미로 봤을 적에 어떻습니까? 다 좋은 게 아니라 똥이 자신에게 덮여지거나 소유하게 되는 꿈이 좋은 꿈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예를 들었지만 화장실이 지저분하거나 안 열려져 있어서 들어가지 못한 거는 여행을 가고자 했는데 포기하는 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언젠가 얘기 드린 바 있지만 저의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실 복도에서 변을 본 후에 부끄러워서 조그마한 그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화장실에 버리는 꿈은 똥을 버렸으니까 재물이 나가죠. 그 사람의 처한 상황에서 제가 그 당시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으니까 주식투자에서 손실이 나는 일로 실현됐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렇게 똥 꿈을 갖다가 좀 살펴봤는데요. 누런 똥. 뭐 이런 것이 자신에게 오는 꿈이 어떠한 똥이나 오줌이나 음식물 토하는 거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는 싫어하는 거지만 상징 의미로 삭혀서 걸음으로 썼기 때문에 재물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꿈에서 이런 걸 소유하거나 자신에게 이렇게 오는 경우는 재물운으로 실현되기도 하고, 즉 로또 복권 이런 쪽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다른 걸또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